자, 이 파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점은 좌측 하단으로 하고 사각 형태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찍어서, 자, 70인가? 얼마지? 69에 높이 값은 70으로 되어 있네요. 70. 자동 배율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13이라는 지수가 있네요. 13. 13이 있고, 아, 여기 3이라는 지수가 먼저 있으니까 3을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자, 옵셋에서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옵셋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만큼 옵셋 했는데, 이 대상의 중간, 중간점에서, 접하는 원호가 있어요. 그래서 원호 그리기에서 접원호 그리기 보시면, 접하, 여기 보면 한 요소에 접한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R값을 27이라고 넣어주고 접할 대상 접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원하는 형태 찍어주고 해서 얘를 그렸고요. 근데 얘가 이제 이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좀 줄어들고, 그러면 트림 기능에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얘는 이 정도에서는 잘라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3이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옵셋에서 13으로 옵셋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갔다가 넘어갔다가 여기 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R값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R6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일단 트림에서 나누기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필렛에서 6이라고 하는 값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지워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 여기 2라는 치수가 지금 17로 되어 있으니까, 17만큼? 17만큼. 17, 엔터 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17이네요. 자, 그럼 17만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오른쪽에서부터 치수가 있네요. 그러면 옵셋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값은 4 더하기 20 더하기 13 더하기 그 다음 C라는 치수가 17,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40이라는 치수가 있구나. 그 40이라는 치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높이 값이 40.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 이제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지워주고요. 얘가 넘어왔다가 일로 R직에 넘어갔다가 여기서 R직에 넘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가 필렛이 주어지는데 R5로 주어지네요. R5로 여기하고 얘가 필렛이 주어지고, 그 다음 여기는 위에는 5고 밑에는 6인가? 아, 밑에구나. 여기가 5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5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적용 눌러주고, 여기는 6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6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6. 여기에서 여기까지 6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5. 여기는 6으로 해서 대상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뭔데 이렇게 그려져 있지?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다 뭔가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서 볼까? 아니, 동그라미보다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이때 R값을 줄 수도 있겠네요. R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고, 그 다음에 길이값이 얼마냐면은 지금 24에다가 13을 더하네요. 24 플러스 24에다가 13, 이렇게 되겠고, 높이값은 지금 F가 16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그럼 이쪽은 다 해결이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8짜리인데,
팔자리 위치가 여기 중간점에서 오른쪽으로 13만큼, 그래서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X방향으로 13 엔터 치시면 이게 아닌데, 자 현재 위치에서 F4 눌러서 X값 여기다가 플러스 13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4만큼 떨어진 위치에 뭐가 필요하네요. 옵셋에서 4, 네,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부위는 일단 지워줘도 되겠고, 자 얘와 얘는 됐고, 넘어가서 위에 부분이 지금 60이라는 값이 또 있구나. 그러면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해서 60 해주고요. 그럼 얘와 얘가 필렛이 8로 형성이 되네요. 여기를 8로 처리하고, 8로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라는 값이 있구나. 20. 그러면 옵셋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 자, 얘는 필요 없죠. 자 얘가 20인데 20하고 얘가 트림에서 두 요소로 만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15라고 하는 위치에서 위치가 있고 R이 있네요. 그러면은 15, 일단 15로 해볼까? 옵셋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5. 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부위에서 원을 그리는데 원에서 두 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한 점을 찍고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고, 아 지금 한글로 돼 있나? 왜 있지? 쉬프트가 안 오는구나. 한 점을 여기 찍고 여기를 중분점으로 해서 중분점 기준 찍고 여기에다가 Y 방향으로 R값이 6이니까 12 위치에 얘가 있다라고 그리시면 되겠죠. 자 얘가 지금 원의 크기가 6으로 돼 있죠. R6이고 여기 위치 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수평선 그려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단돌이 해주면 되겠는데 두 요소로 잘라주고요. 그리고 세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잘라주고 얘는 지워줘도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칭이 되면은, 아 얘는 빠져도 되겠네요. 대칭 이동해서 직선 아니면 점, 여기서는 그 Y점, 여기 이 점이 기준점이 되겠죠. 자 얘는 트림에서 한 요소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대상이 완성이 됐는데, 한번 치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치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짜투리가 있네요. 짜투리를 지우겠습니다.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릴 때 약간이라도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이 중복 삭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 삭제를 쓰려면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삭제가 되는데, 가령 이런 것들은 삭제가 안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럴 때는 중복 삭제 눌러도 삭제가 안 됩니다. 이건 이거 아니에요. 딴 건데, 지금 여기 이게 선이 중복된 게 있죠. 겹친 게. 근데 이걸로는 삭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삭제하는 방법, 그게 파인 오버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자 기능이라고 있는데, 여기 설정에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파인드 오버랩, F를 치시면 파인드 오버랩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대상을 다, 범위를 다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클린업, 아예 제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제거가, 이 부분이 제거가 됐다라고 뜨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보시면 제가 제거 안 됐네. 다시 파인 오버랩에서 확인하시고 대상 선택하고 엔터 치고 클린업,
1 오버랩 엔터티가 있어서 딜리트 삭제했다. 리페인 다시 그리기를 해라. 그래픽을 엔드 체크 포 갭. 갭을 체크해라. 그러면 얘가 지금 지워졌죠. 근데 겹친 것만 지워진 거지 원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휠을 굴리면 다시 원래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왔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표지할 때 또는 이동할 때 잘못해서 겹쳐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인이 안 잡혀요. 그럴 때는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대상도형 다 그렸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좀 방법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제로 설정에 들어가서 전체 형상을 해서 잡고 두께는 23 제로 상단은 1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로 설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윗면을 페이스 커터로 쳐야 되니까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 단위를 체크하시고 대상 선택해 주시고 확인. 공구는 세공구 생성해서 평행드밀인데 직경이 얼마? 80. 그 다음에 공구 번호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송속도. 이송속도는 100, 100, 100, 1000. 공구 이름에다가는 80. F/C. 이름은 안 주셔도 돼요. 대기는. 근데 여러분 헷갈까봐 주는데 아 근데 이송속도 1000으로 줬나 내가? 아 고정시켜놨구나. 여기를 100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송속도 고정을 시켜놨네요. 설정에서. 그래서 1000에 100으로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공시간 그 피드값하고 회전수. 여기는 안암으로 체크하시고 여기는 35. 진입뽑기에서는 50만큼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번호는 0.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1이고 가공 깊이는 0.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커터 윗면 작업이 되죠.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Z0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용 작업을 할 때 여기 위에가 뭐 2가 될 수도 있고 그죠? 1.5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밑에서부터 이 높이까지의 값은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여기 도면처럼 22면 얘가 2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팅할 때 치수를 번호를 먼저 잰 다음에 상단에다가 엔드미를 터치하고 나서 제거될 양만큼을 측정하면 돼요. 제거될 양이 1.5다 그러면 Z 1.5 측정하면 되잖아. 그러면 Z가 0인 부분에서 페이스커터 쳤을 때 정확하게 이 높이가 나온 거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가면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커터 작업했고 그 다음 센터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센터를 여기다 줘야 되겠죠. 공구는 세공구 생성해서 센터들을 체크하시고요. 이송속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는 1000. 그 다음에 이름에다가는 C/DR. 여기서 1000에 100. 절삭 조건에서는 G81,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 중분으로 5, 안전 높이 체크, 나머지는 100고. 제로 상단 0이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럼 센터 작업 됐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센터 작업한 걸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해서 뒤로 복사. 조건에서 공구. 공구는 88자의 드릴이죠. 세공구 생성, 드릴. 길이는 70, 조건에서 100, 1000, 이름에다가는 8/DR, 1000에 100, 절삭 조건에서는 팩 드릴, 팩 값은 2,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30, 그럼 드릴 작업까지 됐죠. 자, 엔드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이쪽이 깊이가 마이너스 5고, 이쪽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윤곽 가공 체크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공구는 10파이짜리 평. 평 엔드밀인데 10짜리고, 이송속도는 100, 100,
100, 1000. 공구 이름은 10짜리 엔드밀 슬래시 R. 1000에 100.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를 체크하시고요. 측면 여유는 0.5. 진입뽑기에서는 직선 형태로 확장. 직선 형태로 확장해야 됩니다. 원호 형태 아니야. 측면 가공은 두 번, 5mm씩 두 번 하겠다. 체크. 연결 조건은 제로 3단 0에서부터 가공핀은 마이너스 5까지. 근데 얘 깊이 가공 줘도 될 것 같아요. 깊이 가공 체크. 최대 값은 3. 자, 그럼 평면 보기 했을 때, 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지? 이럴 때는 체인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역방향 체인 해야 돼요. 얘를 선택하고, 역방향 체인. 체인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그마한 사표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보정 변경, 좌측으로 가야 되죠? 이거는 공구 중심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그마한 사표는. 재생성, 이렇게. 그래서 공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형태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게 작업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라도, 여기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겠죠.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체인을 바꿔줄 거예요. 오른쪽 전체 다시 체인. 체인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측면 가공을 주면 안 됩니다. 측면 가공 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도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뒤로 복사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 체인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걸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호 형태로 가야 되겠죠. 원호 형태로 6 여기는 일단은 0으로 주고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죠. 재생성.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들어갔다가 돌고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러면 5번하고 6번을 같이 봤을 때 미절삭된 부분이 남는지 얘가 제거하고 같이 선택이 안 됐네요. 봐라, 같이 선택이 안 되네. 컨트롤 키가 지금 안 먹네요. 뭐라? 두 개를 같이 선택하면 아마 먹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뭐 여하튼. 자,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가 서로 이제 미접사된 부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얘는 지금 깊이 가공을 뭐 줘도 되겠네요. 시간이 노련할 것 같은데 깊이 가공 주죠. 깊이 가공 줬네요. 준 걸로 되어 있고 여기도 준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작업이 됐고요. 정삭을 하는데 정삭은 여기 4번에서부터 5번까지 얘도 안 먹네. 그냥 4번 하나만 일단 복사하죠. 뒤로 복사. 자, 정삭 같은 경우는 측면 가공이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아, 가공 여유 0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공구도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F로 바꿔줄게요. F로 바꾸고 확인 눌러서 새로운 공구 생성하겠다 체크하시고 그럼 얘를 가지고 작업하면 되겠고 절삭 조건에서는 똑같이 가고 진입뽑기도 똑같이 가고 가공 깊이도 똑같이 가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그다음 정삭이 됐고 그 다음 5번 얘를 뒤로 복사해서 조건에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를 0으로 하시고요. 공구를 바꿔주고 나머지는 같고 재생성 그 다음에 6번 얘를 뒤로 복사해서 얘 같은 경우도 가공 여유를 0으로 하시고 공구를 바꿔주고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4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재생성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 됐는데 전부 선택해서 모의광에서 확인해 보면 화질 높이고 공구 교체 시 색상 변경 체크하시고 플레이 하시면
아, 정삭 작업은 DP 가공할 필요 없습니다. 정삭에서는 DP 가공 체크 끄겠습니다. 여기 정삭 작업에서는 DP 체크 끄시고, 여기도 DP 체크 끄시고, 여기도 DP 체크 끄시고, 다시 황삭에서는 깊이 가공을 주는데 정삭에서는 깊이 가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시간 한번 볼까요? 전체 가공 시간 보면 18분 52초 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G코드를 출력하셔서 이름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이름으로 바꾸신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저장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아마 5로 저장하라고 할 거예요. 5, 그 다음에 그 날짜 08, 뭐 21로 한다든지 확장자는 NC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저장 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이 NC 코드를 이거를 감독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